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은 과연 타고난 걸까요?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이어트 친구 페린입니다. 먹방 유튜버 분들 보면 엄청 잘 드시는데 살 안 찌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비법이 과연 무엇인지, 살 안 찌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뚱보균은 적고 날씬균은 많다. 뚱보균, 날씬균 많이들 들어보셨죠? 장내 환경은 비만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뚱보균은 많을수록, 날씬균은 적을수록 살이 잘 찌게 됩니다. 반대로 살이 안 찌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뚱보균 비율은 낮고요. 날씬균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장내 환경은 타고난 걸까?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14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과학진들이 416쌍의 쌍둥이들의 장내 환경 분석을 통해서 장내 세균의 유전 가능성에 대해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요. 장내 세균 환경은 일부 유전되긴 하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환경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.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, 소화 흡수율이 안 좋다.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살이 안 찌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은 흡수 불량 증후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 특정 질환이나 장내 환경 문제로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특히 지방은 소화가 되려면 가장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. 이 흡수 불량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잘 전환이 안 됩니다. 먹는 족족 화장실 가는 친구들 있죠. 지방 전환율이 안 좋아서 지방변으로 다 배출하는 거예요. 또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식욕이 뚝 떨어지고,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며칠씩 밥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어도, 소화 흡수하고 싶어도 소화기가 안 좋아서 살이 못 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세 번째, 니트가 높다. 운동 수면을 제외한 일상생활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를 니트라고 합니다. 이 니트 지수가 높을수록 살이 안 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니트 지수가 어떤 분들이 높나 한번 봐보자면,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 있으시죠.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으로 빨리 간다거나, 집에서 쉴 때도 집안일을 쉴 새 없이 한다거나,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거나,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 이 니트 지수가 높습니다.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살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. 참고로 마이클 페프스처럼 하루에 12,000칼로리 이상 드시는데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운동이 일상이신 분들입니다. 일반인들은 니트 지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렇게 드시면 살이 찝니다. 네 번째,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다. 만날 때마다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친구들 있으시죠? 그런데 그게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일 수도 있습니다. 먹는데도 살이 너무 안 찐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먹은 총량을 계산해보면 1일 권장 섭취량 미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. 약속이나 모임 있을 때만 많이 먹고 또 한동안은 안 먹는 거죠. 그냥 뭘 챙겨 먹기가 귀찮은 거예요. 이런 분들이 간식 음료도 잘 안 먹습니다. 먹방 BJ분들 중에서도 영상 찍을 때는 폭식을 하다가 일상생활 중에서는 단식을 하는, 간헐적 단식이 생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이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다섯 번째, 렙틴 호르몬 민감도가 높다.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. 체내에 열을 발생시키고 갈색지방을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죠. 타고나기를 이 렙틴 호르몬 민감도가 높아서 신진대사도 활성화가 잘 되고 식욕도 잘 억제가 되는, 살이 안 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유전자 탓도 있다. 살 찐 건 다 체질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비만에도 과연 가족력이 있을까요?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. 19년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비만과 마른 사람들의 유전자 분석 연구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살이 안 찌도록 돕는 특정 유전자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. 네, 이렇게 보면 살 안 찌는 체질이 일부 유전될 순 있습니다.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15에서 16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비만이면 자녀도 비만일 확률이 4.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럼 유전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자녀의 비만 원인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습관, 특히 잘못된 식습관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. 때문에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은 일부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살찌지 않는 식습관 자체를 함께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? 원래 타고난 선천적인 요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도 후천적 날씬 체질에 최대한 가깝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. 첫 번째, 하루에 세 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. 아까 말씀드린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보다 강력한 게 밥으로 먹을 때마다 나오는 인슐린이에요. 타고난 렙틴 호르몬 민감도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이 인슐린 민감도는 어떻게 조절해서 어느 정도 살이 덜 찌게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간식을 일체 먹지 않는다.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이나 음료도 적은 양으로도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. 인슐린이 자주 나올수록 살이 더 찌기 쉬워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. 세 번째, 먼저 먹는 양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음식 종류를 바꾼다. 한 번에 원래 먹던 양을 확 줄이기는 힘들어요. 먼저 먹는 양을 차차 줄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빵 대신 잡곡밥을 먹는다든지 과자 대신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식 종류를 바꿔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음식 종류가 달라지면 통보균은 줄어들고 날씬균은 늘어나면서 장내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일상생활 속 신체 활동을 늘린다. 니트 지수를 늘리는 거예요.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탈 때도 서서 탄다거나 밥 먹고 산책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. 다섯 번째, 주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다이어트 시작한다. 살을 빼고 나서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원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. 근데 이게 주변이 그대로라면 혼자서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주변 가족 친구들의 생활 습관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. 가족들의 유전자가 날씬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가족을 변화시켜서 유전자를 한번 이겨내봅시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살 안 찌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주변에 살 안 찌는 분들 보시면 생활 습관 자체가 다이어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곁에는 다이어트 동반자, 살빼남 채널이 있습니다. 이상으로 다이어트 친구 페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